아, 유니폼, 와. 이야. 축구 갤러리 같아요. 그러게, 어, 멋있다. 아, 진짜 깔끔해. 예뻐. 귀여워라. 어우, 뷰가 좋네. 야, 야, 전북이 다 보이네. 오. 야. 좋네, 여기 아주. 진짜 깔끔하다. 그리고 아내도 깔끔하고 이분도 깔끔해가지고 이제는 뭐 지저분한 집은 못 나오겠어. 아, 너무 깔끔한 집만 나와가지고. 와, 우리 복도가 왜 이렇게 길어. 연애야. 여기 애기랑 가족 침대. 아, 제 이방. 아, 놀이방. 이게 나눠놨네, 미리. 네. 아, 귀여워. 와, 뷰 좀 봐. 와! 전망이 진짜 좋다. 아, 뭐야? 오, 테라스. 테라스 진짜 넓어. 우와. 텐트다, 텐트. 어떻게 이제 내 식구구나. 이사를 갔는데 제가 카타르 갔다 와 간 상태에서 이사를 했었어서 한국에 와서 주소랑 집 비밀번호를 제가 물어봤었어요. 약간. 저걸 또 안에 가다 있구나. 아, 물론 이제 뭐 요즘 뭐 이사업체가 워낙 잘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걸 확 진도지휘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건데. 지금 결혼하고 나서 이사가 다섯 번째인데. 다섯 번이나 이사했어요? 다섯 번 다 없을 때. 어머 어머 어머. 했거든요. 네. 다섯 번 다 와가지고 주소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맞아요. 어, 저번에는 그 전집으로 가가지고 비밀번호가 안 맞다고. 그러니까 깜빡했나봐 이사했다는 이사한 거를. 몰랐어요. 네. 어머. 출산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들긴 했는데, 네, 그래도 뭐 다섯 번째라 네. 잘 했어요. 야. 아니 같이 해주고 싶은데 이게 공교롭게 그 항상 안 맞았어요 시간이. 네, 그 타이밍에 제가 네. 훈련을 가 동계훈련 가 있거나 아니면 대표팀에 가 있거나 그랬던 적들이 많았어가지고. 네. 그러니까 아. 이사 날짜에 계속 이제 그럼. 시합이 하필 있으니까. 하필